너에게 나는 누구일까? 욕심이란 걸 너무 알면서 이렇게 내게 다가서고 있어. 얼굴만 보는 걸로 모자라 연락만 하는 것도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마요. 어쩌면 너도 다쳐 떨리 놀라 그럴 텐데 이대로 나 만족한다면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도 손을 잡아줄 수 없잖아. 훨씬 더 크게 1, 2, 3, 4. 오늘은 그냥 잘 수 없어. 이 밤은 이렇게 끝이 오는데 어떡해. 안 돼 지금 먹으면 지금 거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두부리 투시투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말할 수 없어 이 밤은. 이 노래 아세요? 이렇게 그렇게 참으면 내 맘이 아프잖아. 오늘 밤엔 다 잊어줘요. 머리 두지두지 살이 좀 있는 모습이 더 귀여워. 엄마는 생이 널 말린다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제 마음에 살짝쿵 소란이 일었네요. 자, 밴드 소란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우리 드러머 분께서는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벌써 이렇게 땀이 흥건히 젖었네요. 네. 역시 네. 대구가 열정이 있죠. 뜨겁군요. 네. 뜨거운 도시 대구 오신 걸 환영하면서 대구는 어떻게 공연 때문에 자주 오셨는지 아니면 처음이신지 첫 인상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은 아닌데요. 네. 공연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편인데 대구는 좀 자주 오지는 못했었어요. 대구에서 방송 녹화하는 건 처음입니다. 나만의 대구 혹은 또 더운 곳에서의 여름나기 방법 있다면 좀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여름나시는 비법은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더운 곳에서 아시죠? 요즘 네. 올해 들어서는 특히나 서울도 대구보다 더운 날수가 많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방법은 저희 팀에서 태욱 씨가 맡고 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일단 잘 안 나가고요. 더운 날에. 그리고 시원한 수박과 함께 네. 일단 샤워를 싹 해요.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수박을 잘라서 입에 물고 누워서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같이 틀어야 돼요. 그렇지,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네. 같이 틀고 이제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죠. 정리를 잘 해보자면 이제 음악이 나의 피서지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태혁 씨는 이제 밴드 소란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땀을 담당하고 계신 편유일 씨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여름나기 방법, 나만의 네. 비법 있으신가요? 비법은 사실 저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몸이 착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재능이 없으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이렇게 땀을 흥건히 하고 나면은 샤워하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기분이 맑아지거든요. 저 물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흘리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밴드 하면서 흘린 땀이기 네네. 때문에 건강한 땀이 있더라고요. 막 맞아요. 그냥 흘린 땀이랑 또 약간 바로, 이렇게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땀입니다. 예, 가재가 산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아우 땀을 담당하시는 우리 편유일 씨 덕분에 저희가 많이 웃었어요. 참 밴드 소란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분이 모두 다 연애 고수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저희 음악처럼 사실 정말로 네 명 다 이렇게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일단. 어. 네. 얘기 잘 들어주고 잘 토닥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맨티스트다라고 스스로 밝히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항상 져줘요. 예.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더라도 다 받아주고 아 그래. 아니 그랬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실내에 덥다고 있자 그러면 조금 싫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가능한 이제 시원한 커피숍 쪽으로 이제 유인을 하죠. 거기 가가지고 우쿨렐레를 쳐줍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마치 하와이 와 있는 기분 예, 때문에 조금 하면서 풀릴 그래, 것 같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예. 자 알로하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알로하. 배웠어요 아까. 아니 그러면 이제 실내와 연애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태욱 씨께서 생각하는 아, 우리 팀의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누군가요? 여기 계신 고영배 씨가 저요? 네, 아주 로맨티스트. 예. 그러면은 로맨티스트 최고의 로맨티스트의 또 경험담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여러분. 아 제가 로맨틱했던 경험담이요? 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겠네요. 네, 진짜 로맨티스트들은 특별한 그런 사례가 없이도 그냥 삶이 로맨틱한 거라서 떠오르는 게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 그것 때문에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그냥 정성 같은 건데 제가 연애를 8년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100일 때 연애할 때 100일 때 종이 접어서 장미를 접어봤어요. 몇 송이나요? 100송이죠. 100일이니까 변하지 않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근데 종이도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선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들지 네. 않는 꽃을 선물했으나 변색이 됐다는 그런. 네, 드라이 플라워를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밴드 소란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긴 했는데요. 그 무대 장악력이라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아, 이분은 정말 무대를 휘어잡고 좌중을 휘어잡는구나 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소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대, 공연 무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티스트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그런데 왠지 오늘 이야기 콘서트 휴에도 뭔가 좀 컨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봤어요. 어떤가요? 컨셉은 유희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땀을 맡고 있는 편유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는 것과 일반적인 무대에 서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방송의 특성상 좀 더 절제돼 있고 왜냐면 기록이 오래오래 남다 보니까 노래와 연주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디테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은 라이브의 그 묘미를 약간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은 제 땀 보셨죠. 이미 첫 곡부터 이건 방송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마지막 곡까지 저희는 오늘의 네. 컨셉은 이거는 대구에 있는 페스티벌에 나왔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라이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셉은 이제 재즈 페스티벌보다는 락 페스티벌에 가깝겠다라는 네.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기대에 찬 무대를 저희가 응원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소란이 나아갈 방향은 이렇게 뭔가 소중하게 몇몇 분들에게만 간직되는 밴드인가요? 아니면 좀 대중성 있게 많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밴드인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만을 생각 앞뒤 안 보고 그냥 소란만을 생각해주는 그런 팬이 좋지만 더불어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뭐 어머니나 혹은 딸내미나 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도 정말 대환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정녀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네, 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아, 뭐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소란의 네 분은 모두 다 각각 너무나 매력적이고 담당하는 매력이 너무 많아서 꼽을 수도 없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처음에 제가 소란에 접하게 된 노래가 그 벚꽃이 내린다여서 그런지 아, 뭔가 네. 봄과 관련됐다 좀 봄 느낌이 많이 나는 연애 감정이 살아나는 시기도 사실 봄이잖아요. 그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들어도 상당히 신나네요. 아 근데 정확하게 그 저희 팬분들의 마음과 딱 맞으시는 게 봄에 잘 어울리는 밴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여름에 아니, 그러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네. 아니 이제 곧 가을 다가오고 겨울 올 텐데 지금 3집 앨범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규 2집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2013년도 10월에 나왔었거든요. 사실 근 거의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앨범입니다. 이 3집은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또 준비가 되고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사실 녹음도 잘 마치고 있고 또 내일도 사실 저희 또 이렇게 저희 기타 녹음이 또 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 얼른 봐야겠죠? 유쾌한 내 남자의 무대 계속해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갈무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소리 질러
불러서 3, 4 오게 되던 자신 나를 믿어지지 않는 얘기 3, 4 오케이 한 번 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